감사하게도 출판사 북로그 컴퍼니에서 원태현 작가의 필사 시집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태현 작가는 이미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22살의 첫 시집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다들 아시죠? 네, 이 시집을 출간하면서 국내의 판매량 1위 신화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작사가, 수필가,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까지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분의 노랫말이나 수필, 소설 등도 꼭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책에 실린 이분의 사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젊으셨을 때 모습하고 또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아, 참 원두 같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두는 겉보기에는 그냥 단단한 견과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생산지에 따라서 로스팅에 따라서 또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작가님의 외모와 내면에서 표출되는 글들이 딱 제게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집에는 배정예 작가의 캘리그라피와 희조 작가의 삽화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예술품이 시와 더불어서 감성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 다음에는 어떤 글 모양 또 그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시 옆에는 예쁜 여백의 페이지가 꾸며져 있어서 내가 직접 시를 써볼 수도 있어요. 작가와 배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목으로 저의 생각을 시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요. 시뿐만이 아니라 일기나 에세이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에 실린 100편의 시 중에서 4편을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또 몇 편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투. 너는 내 거울이야. 내 마음의 거울.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 너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지면 양치를 하는 것도 북적거리는 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잠든 밤을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너한테 날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힘들다. 사실 난 나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네가 날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천천히 오래오래 또박또박 또박
신혼부부를 위해서 저희 결혼 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느껴질 때 그 느낌 조금씩 모아놓고 다소 짜증스러울 때 찾아 쓰십시오. 살아가는 일들이 권태스러울 때는 함부로 부르기조차 소중했던 그때가 있었으니 한번 웃음으로 눈을 마주치십시오. 손님들이 그려 넣어야 할 남은 시간,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지워주지도 그려주지도 못합니다. 이제 인생이란 철로에 결혼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영혼역까지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기. 자다가도 일어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눈이 떠졌을 때 생각이나 부시시 눈 비비며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터무니없는 투정으로 잠을 깨어놔도 목소리 가다듬고 다시 나를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워낙에 욕심이 많은 것일까 생각도 들지만 그런 욕심마저 채워주려 노력하는 사람이 생겨준다면 그 사람이 채워주기 전에 욕심 따위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양치를 하다가도 차가 막힐 때도 커피를 사러 가다가도 생각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나를 원해준다면 자다가도 일어나 반겨줄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것.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태연 작가의 인생 목표 들어보셨나요? 재밌게 일하고 맛있게 먹고 두 다리 축 뻗고 자자.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